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랩지노빅스, 롯데관광개발, 두산중공업, 소마젠, 위메이드맥스, 카카오페이, SK스케어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랩지노빅스, 엔캠, 위메이드맥스, 한진칼, 두산중공업, 카카오페이, 인텔리안테크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요, 다날 있고요. 현대바이오, 미트온,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텔레콤, 조이시티, 두산중공업까지도 올렸네요. MTN은 시젠 있고요. 미코, 두산중공업, 셀트리온, SK스케어, 그리고 대한항공, 포스코, 이스페타시스까지 올렸습니다. 네, 오늘장에 올라온 특징주들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네. 오랜만에 뭐 바이오와 진단키트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바이오가 지금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특징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특징주의 절반이 지금 바이러스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바이러스 수혜주 그리고 피해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면 한진칼,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일단 피해주라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소마젠을 선택을 했지만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뭐 현대바이오, 삼성바이러스 그리고 뭐 셀트론 같은 경우는 똑같은 뭐 바이러스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갑자기 또 새로운 변이종으로 부각이 되게 되면서 또 글로벌 증시가 또 공포라는 영역으로 좀 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작년 3월 달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로운 변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놀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게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빠졌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워렌 버핏도 그렇고요. 지금 방금 그 증시에 들어온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한 경험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것만 생각하십니다. 악재는 영원한 악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는 언젠간 지나갈까라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종이 발생이 됐는데 한 가지 뭐 다행인 점은 어느 순간부터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었던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감염이 돼서 발병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후각 미각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얘기 없어요. 예. 근데 오미크론도 마찬가지로 후각 미각을 잃는 그런 증상은 없다라고 지금 남아공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텔레그래프가 어쨌든 보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부분을 왜 짚어보냐면은 예전보다는 바이러스가 조금 많이 그러니까 치사율이라든지 어떤 그 치사율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위험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예전 치사율 대비해서 많이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공포로만 가셔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 잘 쓰시고 이 코 특히나 코를 통해서 코 점막을 통해서 전염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저도 A형 독감 걸려서 한 병원 가보니까 코에다 면봉을 찌르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코에 찌르는 이유가 뭐냐면 코 점막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검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엉뚱한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코를 좀 충분히 물도 많이 마시고 마스크를 쓰면서 코가 조금 축척에 습기가 좀 차게 해주면은 코 점막이 건조해진 걸 막아줘요. 예. 그러니까 무증상 확진자가 무슨 얘기냐면은 코 점막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지만은 이 바이러스가 이 혈액 속으로 침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코 점막을 축축하게 해주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주게 되면은 코 점막에서 바이러스가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코에는 점막에는 검출이 되지만은 이게 혈액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은 됐지만 발병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긴장은 네.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큰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아직은 없다. 이런 내용인 거죠. 모르겠으면 저도 바이러스 100% 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는 게 좀 낫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모르고 바이러스에 닥치는 것보다 알고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닥치게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마음은 좀 더 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지나면은 아마 또 조용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네.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장에서 진단키트주들이 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네. 이런 분석으로 본다면 일단은 진단키트의 그런 이슈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 코로나 테마랄까요?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지고 이제는, 그나마 이제 알겠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치료제 관련 주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시중플루 같은 경우에도 전염력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더 심합니다. 그때 2003년인가 2004년 되게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결국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종식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초기에는 백신이 상당히 중요했었지만은 이제는
이 돌파감염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화이자가 됐든 뭐 추가적으로 치료제를 개발할 건데 이 치료제가 저는 종식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코로나 테마와 어떤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 그러면 그나마 제일 가능성 높은 건 치료제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바자를 네. 꼽아주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오늘의 네네. 상승력, 진단키트주의 상승력을 계속해서 지켜보기보다는 오히려 치료제 쪽을 보는 게 오히려 네네. 낫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진단키트 관련해서 바이오까지도 이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소마젠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오늘 13%인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크게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체코 원전이라든지 사우디 원전이라든지 이집트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수주를 받을 거거든요. 저는 받는다고 봅니다.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도 숏리스트에 이미 프랑스, 한국, 미국이 들어간 상황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완전히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과 같이 수주를 받느냐 아니면 한국 단독으로 수주를 받느냐 그거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빠지냐. 작년 7월 달 아시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정이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그 한전 기술의 설계단의 어떤 해체 소식, 해체를 한 건 아니지만은 해체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서 많이 오른 것에 어떤 조정의 빌미가 전 제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어쨌든 한전 기술은 악재가 발생이 됐고 단독 수주로 가든 아니면 한국과 미국이 합작 수주로 가게 되면은 두산중공은 반드시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UAE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설계는 한전 기술이었고요. 그 원전 발전소에 들어가는 발전 단조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이 설계를 했었고 마지막에 시공을 삼성물산 현대건설 했거든요. 어차피 한국과 미국이 합작 수주를 받게 되면 설계는 미국 쪽에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시공만 우리나라에 갖고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 발전 단조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은 두산중공업 한전기 사기 좀 부담스러운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뭐 1조 5천억 정도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이게 채무상환금 7천억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소라든지 해상풍력 같은 친환경 사업에 8천억 정도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일반 공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배정하고 난 다음에 일반 공모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주주 배정에서 저는 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반 공모로 갈 물량이 작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정 발행가긴 하지만 18,100원, 18,100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2만 원이면은 한 25% 정도 가격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받고 내년까지 보게 된다라면은 체크 원전이 아마 빨라도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 6월 달까지 보고 유상증자까지 받게 된다라면은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두산중공 충분히 전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하락을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유상증자 소식을 13%대까지도 밀리고 있는 두산중공업인데요. 사실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굉장한 급등력을 네네. 나타냈고 물론 그 이후에 약간의 조정력은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빠짐으로 보고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현재 2만 원 선에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진짜 특징 중 하나 꼽아봤는데 인텔리안테크 꼽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24일 같은 경우도 예. 수주 소식이 있었고 근데 앞으로 수주가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이 원앱이라는 회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앱이라는 진짜 강력한 진짜 든든한 저렴한 표현을 쓰는 백을 만나서 원앱을 통한 수주가 전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상영업이 231억인데 올해 대비해서 지금 3,000%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앱이 지금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사우디만 보더라도 사우디에 지금 네온 프로젝트라는 그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최대한 600조가량도 이제 사업 크기가 규모가 커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앱의 터미널 안테나라는 부품을 100%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앱이 사업을 많이 딸수록 수주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원앱 같은 경우는 사우디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동 그리고 동아시아 쪽으로 확대를 할 건데 이게 왜 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앱의 모회사라고 봐야 되는데 바티 글로벌 컨소시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건 영국하고 인도의 바티 에어탈이라는 회사가 합작으로 만든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자회사가
바티 에어텔이라는 그 통신사가 있어요. 근데 이 통신사가 그 서남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쪽에 통신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 에어텔을 통해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으로 이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쪽으로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아마존, 보잉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저궤도 위성 시범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내년에도 올 초에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도 아마 그 우주항공 테마? 우주항공 섹터라고 좀 봐야겠네요. 우주항공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시기가 저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분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장에서 거의 9%, 10% 가까운 상승력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79,900원, 8만 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메이저의 수급도 함께 오늘장에서는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긍정적인 의견 또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